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참 부요함,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부자들의 악행과 치부와 심판을 말하면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영적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 불렀죠.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빈곤하고 궁핍하게 산다고 해도 결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뜻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가난하고 불쌍해금을 받아도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 복음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도들,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그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복음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가난해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불익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매우 가난해진 여러 형제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부자가 아니면서도 자기 애들이 가난한 집 애들하고 어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면은 막 야단을 칩니다. 야, 너그 애하고 놀지 마.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애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 그러면서 막 엄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잣집 아이들, 옷을 잘 입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네가 그래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잣집 아이들과 어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도 나중에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입는 아주 비싼 메이커 옷이나 가방, 신발들을 사서 부잣집 아이처럼 보이게 하려고 등골이 휘어지도록 그 비싼 메이커를 사다가 애들한테 입히고 신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등골 브레이커라 그러죠. 등골이 휘어져서 진짜 지질 궁상을 떠는데 할수 없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애들도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공부 잘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뭐 반에서 몇 등하고 그리고 이쁘지요? 잘생겼죠?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꾀죄죄하고 옷도 허접하게 입고 있으면은 창피해서 자기 애가 옆에 있어도 소개도 못해요. 참 이상하게 왜 부모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각자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매우 소중한, 귀중한 자산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외모나 공부로 판단하는 것은 부모들의 죄악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다 헛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록 가난해도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다윗이 여기서 성도들은 존귀하다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했어요. 길이 참으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long passion이라고 합니다. long passion인데 오랜 열정을 유지하라. 꽤 오래전에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가 나와서 교회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거 보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제목을 Passion of Christ라고 정했어요. Passion이라는 말은 순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의 열정. 그리스도의 열정, 또 그리스도의 순환.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열정이 필요한가? 그 고통과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열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고난을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뛰는 동안 굴곡이 많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굽이길도 있고 거의 이제 3분의 1이 지나고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땀이 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야 됩니다. 한 걸음 뛰어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뭡니까? 저 앞에 내가 돌파해야 될 목표 지점이 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도 현기증이 나고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어도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번 화끈하게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서기도 전에 식어버려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꾸준한 열정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유지하는 장거리 선수와도 같아야 된다.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불의한 부자들과 세상의 수법으로 권력을 얻은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의 성공과 권력은 당연히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과 짝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수법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마치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수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예수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적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욕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핍박해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것들을 누리는 세속 기독교인들이 우리 적수예요.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신실한 성도가 믿음에 있어서 실족할 뻔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고 악한 방법과 세상의 술수를 부리는데도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어떻습니까? 죽을 때조차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낙심이 되고 실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고린지점, 마지막 목표점인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이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자기 것인 양 누리며 사는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과 안락함을 보고 부러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 없이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죗된 방법으로 권모술수를 써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되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잘 사는 사람 너무나 얄미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불의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육의 날을 위해서 살찌도록 준비해 놓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돼지에게 마음껏 먹이는 이유는 잔칫날 잡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일 종말이 올 것이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물론 당장 내일 죽지는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부자, 오만한 권세자들의 종말이 불보듯 뻔하다는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면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래 지속되는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에 올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돼요. 만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우시고 불의한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실한 성도들의 부활과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이며 반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생생하고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혼란하게 만드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매우 희박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영상들을 보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오래 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님의 재림.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하늘의 소망이 바로 우리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귀한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고 매우 비싼 열매라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열매를 갖다가 여기서 귀한 열매라. 그 귀한 열매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돈으로 이 세상에 금은보화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귀한 열매입니다. 농부가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땅의 소산에
귀한 열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열매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함은 돈이나 명예, 권세가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요, 부요함이요, 값으로 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다가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림신앙이 매우 강렬했던 시대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서 화형시키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시네. 그러면서 재림신앙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주님이 안 오시나?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재림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개인적인 종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른비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늦은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주님을 만난다는 면에서 볼 때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은 일치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혹시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10년 후나 또는 20년, 30년, 40년 자기가 얻을 목표를 바라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가로막혀도 목적을 이루리라는 열망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며 힘을 쓰고 노력합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목표도 이렇게 끊임없이 열망을 가지고 수십 년을 달려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앞에 놓인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본다면 어떤 시험도 고난도 핍박도 이겨내며 주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망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어렵고 출세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워요. 쉬우니까 하다못해 청소부를 해도 뭐든지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세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바둥바둥거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다 꺾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출세하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다른 사람에게 야단 맞고 창피함을 당하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천국에 가는 것은 더 어렵고 더 비참하고 어떤 때는 더 참아야 되고 잦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센 세속의 물결과 마귀의 괴술 가운데서 마치 연어가 거친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듯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정말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물결과 마귀의 괴술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예수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나의 믿음,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성도의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천국에까지 입성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값진 일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모일 때 세상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뭐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리고 뭐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떻게 하니까 뭐 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허접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가치 있고 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믿음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킬 것인가. 마지막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 가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났는데, 아, 이 사업을 하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투자했다가 몽땅 털어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열정을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칭찬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열정을 같이 나누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격려해야 된다. 우리 목적은, 마지막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왜 갑자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궁핍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슬픔이 나오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나 하면서 회의를 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좀 잘 사는 거 왜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 어디가 덧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쾌락적이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 나중에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돈이나 밝히는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돈 버는 거 다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당시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싸질러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엄청난 로마 군대도 예수님 혼자서 다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핍절하고 궁핍하고 삶이 각박해질 때에 나에게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주세요. 이 궁핍함과 핍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나의 마음,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살다가 궁핍하고 삶이 팍팍해질 때 물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삶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저도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물질을 향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즉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의 폭을 넓혀주시고 더 높게, 더 넓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를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며 영적인 눈이 넓게 열리면 이 세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대신 오히려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 치며 높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죠. 높은 곳에 믿음의 경지가 믿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은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보인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마치 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해야 하는 게임과 같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중산층이나 혹은 학식이 높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도 혹은 어렵고 고달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저 성도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성도만큼 복을 안 주시나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불만과 불평이 나오며 서로를 원망하게 돼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집사입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약해지고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오직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돈이 많은가, 재산이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개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 창피해서 교회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미워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나 미워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그러면서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이 서로 서로를 향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형제가 잘 되는 것, 다른 형제가 성공하는 것 그거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자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물질 만능주의, 경쟁과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차 설 자리가 좁아지고 힘들어질 때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오래 참음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또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악한 자들이 핍박하고 조여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매우 좁고 각박해질 때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그 협소함을 이겨내는지를 배우라. 그래서 그 예로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믿음의 대로에서 믿음의 쫓길을 간 사람입니다. 믿음의 쫓길. 그냥 믿음으로만 쭉 갔다 그 말이죠. 욥은 경건하게 살았고 그 시대의 의인이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움켜쥐었어요. 정말 욥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신실한 욥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사탄은 욥을 아주 힘들고 협소하며 혼자서도 운신할 수 없는 각박한 공간으로 밀어붙였어요. 욥은 재산과 자식들과 권세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잿더미에 앉아 아내와 친한 친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넓고 편안한 화려한 궁궐에서 바늘 끝에 앉아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좁은 공간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과 신실한 신앙을 유지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대궐 같은 집에서나 또는 바늘 끝 같은 협소하고 따갑고 아픈 그 자리에서나 똑같은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다.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욥은 넓은 대로에서나 운신할 수 없는 바늘방석 같은 좁은 공간에서나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순결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고통과 시험 아래 놓였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짊어지고 천천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했고 오래 참음은 오랫동안 즉 믿음의 결말이 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스러운 중에서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그리고 잿더미에 올라와서
그래도 그나마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욥이 어떻게 그 무겁고 처참한 짐을 지고 그 짐에 짓눌려 압사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식지 않은 열정으로 천천히 하나님 앞에까지 나갔을까? 그것은 욥이 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시고 냉정하시고 잔인한 분이라고 결코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확신했고 그 믿음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으로 그 모질고 각박하고 어두운 슬픈 시험의 터널을 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열정을 품고 통과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욥은 마침내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결론이죠. 고난의 터널을 믿음과 진실함으로 통과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안아주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고난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 저 건너편에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 성도들의 참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성도들의 참 부요함은 인내함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함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식지 않은 열정입니다. 그 성도의 인내함과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들고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과 넘치는 은혜를 목도하게 만든다. 만나게 만드는 놀라운 진정한 부유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